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을 살피고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 5장 4절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내를 어떤 누구에게?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뭐를 가르쳐라?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면 우리는요. 복을 받아. 자, 볼까요? 현대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맞죠? 우리가 찬양하면 기뻐하신다. 맞죠? 감사하면 기뻐하신다. 맞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교훈동 처음 할 때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설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CTS하고 CBS로 방송에 나가니까 조용결로 목사님이 설교를 듣게 됐었대. 최성규 목사는 저는 조용규 목사님 제자잖아요. 항상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스승은 제자를 걱정하잖아요. 방송을 들으면서 최성규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러고 제목이 뭐냐? 부모 공경, 부모 공경. 걱정이 되더래. 아니 세상에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30동안 설교할 거냐. 큰일 났다. 설교 죽칠 거 아니겠는가 걱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딱 겪어보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더래.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죠? 부모의 은혜 때문에? 복 받으니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대인계명, 천계명에서 뭐라 말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대인계명, 천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집니다. 자녀들을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찬양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또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른을 공경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요, 또 부모님 어른들은 기뻐하시고요, 내 스스로가 보람이 있고요. 또 뿐 아니라 자녀가 바르게 살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후연도 하면 20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큰절. 큰절 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근절할 때는요, 남자 근절할 때는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에, 여자는 왼손이 밑에, 오른손이 위에. 근절 받으세요.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요, 큰절하게 운동을 벌렸어요. 그죠? 큰절하자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큰절하자. 그 다음에 자녀에게 큰절 받자.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밤 9시 반쯤 되면
멀리 있는 손자는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에 있는 큰아들하고 큰며느리하고 손자 둘은요 꼭 옵니다. 다 와가지고요 우리 부부는요 양복 다리하고 앉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근전 그러면요 근전해요. 우리는요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힐 수 있을 만큼 굽히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자들 앉게 하고 제일 작은 손자들 품에 무릎에 앉아요. 한 2, 3분 동안 간절하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달려와가지고 이 손자놈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볼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뽀뽀를 해줍니다. 내가 이래야 돼요? 매일 키스를 하면서 사람들 나보고 그래요. 내가 75세니까 지금도 뭐 펄펄 뛰잖아요. 사람들 그래 왜 건강하냐? 이유 하나 있다. 왜? 손자 손녀에게 매일 키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요 미안해요 이런 말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서 그 손인식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천순복음교회는 이런 말 저런 말 없는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잘 만난 거지 그치? 또 감사한 뭐냐 일찍부터 우리가 뭐 했어요? 포운동했잖아요. 하모니운동하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집에 누구 난다고요? 무슨 집에? 무슨 집에 효자나요? 효자 집에 효자 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죠? 자식 교육은 잘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데 좀 짧게 가더라도 이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집안이 있어요. 아주 정말 신앙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치매 걸렸어요. 와, 치매가 심했어요. 근데 손자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신학대학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주 망나니 되게 망나니. 이 자리가 불구였어요. 하나.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 어머니가 권사하고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작은 번째 치매를 한 10년 알았어. 뭐 똥을 싸서 비비고 뭐 처음에 한 3년 한 5년 동안은요. 그 며느리 권사가 잘 참더라고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참담을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분인데 막 울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 돌의 신부님하고 교분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있고 신앙 좋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게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게 신앙 좋은 권사님이 그렇게 됐고 당신 남편 그래 좋은 신앙에서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리고 훌륭한 분이 힘들어 자 치매를 고통당하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무슨 귀한 답을 들으려고 하다가 아, 똑 잘라서 난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렇다고 뭐 목사가 권사 붙들고 올 수도 없고. 맨 마지막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구 하나 소개해 줄게. 노파리 파리야. 노파리 파리 먼저 아는 사람. 노바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떤 것이 합력과 성능. 난 몰라. 난 몰라. 그러나 분명히 당시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한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아들은 뭐 막나니죠, 막나니.
그러고 한 10년쯤 되어가지고 그 판사님 천국 갔어요. 3년 맞죠. 그러고 의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망나니 아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던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황소처럼 우는 거예요. 어머니, 나 어머니께 잘할게. 나 정말 효도할게. 나 정말 바르게 살게. 너무 당황한 겁니다, 엄마가. 근데 뭐라 그래? 엄마, 나 다 봤어. 치매 걸려서 1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사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우리 할머니 잘 돌봐드리면 내가 다 봤어. 나 이제 효자될게. 바르게 살게. 황소처럼. 여러분 그런 아들 돈 주고 살았어? 그죠?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그죠? 본인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께 효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찾게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효하면요 어느 중에 하나 한둘이 아니에요.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효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자, 세 번째 효입니다.